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셀프로 다하는 천재 돌이라고 하네요. 라타타 덤디덤디 등 노래만 내면 음원 차트 정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말이죠 톰보이로 보이들은 물론 걸들까지 입덕시킨 공연의 신 전소연. 아. 우리 여기 전소연 씨가 지난번에 그 라스 나왔는데 라스에 아주 감사한 인사를 좀 전하고 싶다고. 네, 맞아요.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불사조가 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라스에서 뭐 CG로 엄청 네, 맞아. 물을 이제 내뿜게 해주신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불사조. 불사조. 네. 그 불닭이라는 캐릭터로 네. 광고를 바꿔줬어요. 네, 지금 불사조 때문에. 네, 불사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감사하다고. 네, 그때 CG를 진짜 거의 영화처럼 해줬어요. 네, 불닭 그 면 있잖아요. 그 면에서 그 캐릭터를 제가 제 목소리로 이제 그 친구가 랩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 불닭 랩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럼. 네. 네, 해볼까요? 네. 네. 안녕 난 불닭 안녕 돈 불닭 내 길을 막는 건 다 불닭 내 길을 막는 건 다 불닭 I'm a phoenix. 부숴보실 거야. 생전 처음 봐, 나 지금. 애니메이션이 제 얼굴을 가려주면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변했어. 그때 불사조에 여기서 했을 때는 팔판 깔리고 막 하더니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 사실 그건 못할 것 같긴 해요. 몇 년생이시더라? 저 98년생. 그러면 뭐 이제. 이제는. 아, 조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랩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영상으로. 이번 녹화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고요? 저번엔 제가 센 언니들 맞아요, 집에 나왔었거든요. 이제 노산 선배님, 인순이 선배님. 아, 네. 어렵죠. 네. 아, 노산, 인순이. 아, 네. 야. 어떻게 우리가 캐스팅을 그렇게 했지? 그렇게 사과해.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 엄청 떨렸어요. 아. 진짜 한마디를 이제 못 뱉어서 아, 다시는 이제 라스에서 안 불러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집에 갔거든요. 제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근데 오늘 딱 이제 라인업을 들었는데 또 너무 센 선배님들 센 오빠들 센 오빠들 특집인 느낌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발라드보다는 이제 댄스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선배님을 처음 뵌 이제 영상이 제 이제 마녀사냥 야한 오빠구나 야한 오빠 그래 그래서 처음에 되게 센 선배님 싸이 씨가 또 뭐 강요한 게 있다던데 강요요? 아니 강요 아니고 강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선배님이라고 이제 처음에 뵀을 때 이렇게 불렀는데 선배님이 아,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제가 아우 난 선배님 너무 싫어요. 아니 전소연 씨가 선배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편해. 그때 이후로 굉장히 좀 편해졌었어요. 네네. 쌍오빠라고 해야지. 네네. 쌍오빠라고 해야지. 아니요. 그럼 뭐라? 선배님.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성시경의 특별한 모습이 있다. 그럼 저거 뭐 이게 섭외가 됐어요? 그럼 걸그룹 아, 아직 못 정했어요. 아~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아 몇 명이 있는데. 아, 춤이 어렵지 않니 너무? 저희 하면 너무 좋아요. 어 진짜? 네. 잘 됐다. 알겠습니다. 연습실 가서 한번 해보고 연락. 딱이다. 성시경도 뭐 하나 얻어가야지. 그래서 뭐 하나 얻어가야지. 베스트로서는 요즘 최고 아닙니까? 최고죠. 그러니까 네. 부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떴죠 벌써. 네. 저희 너무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귀한 영상이 남는. 지금 그래. 영상 남기려고. 영상 남기려고. 저희 만약 연락 주시면. 얘기해 봅시다. 네, 좋아요. 그래. 네. 와 대박이다 나와주고. 그러니까. 요즘 최고 아니에요? 최고예요. 뭐 네. 약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소연 씨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고하니 아이들의 톰보이로 음악 방송 7관왕 빌보드 글로벌 차트 34위까지 오르면서 해외 반응도 뜨겁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싸이 선배님께도 한번 제가 들려드렸었거든요. 진짜 초안에. 맞아. 완전 데모였어요. 네, 완전 데모였을 때. 근데 선배님이 좋은데?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에서 좀 힘을 얻어가지고 회사에서 항상 곡을 제곡 말고도 이제 수급을 다 하거든요. 타이틀을. 제 노래 딱 들고 가니까 회사에서
수현 씨 다른 노래는 굳이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그게 타이틀인 거야? 네. 아니 소연 씨도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경우 이렇게 곡 찍다가 하다가 이렇게 보통 이게 의자가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툭 밀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너무 천재인 거야. 너무 천재인 거야. 근데 소연 씨도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자신 없었으면은 사이즈맨 들려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안 했고 저도 그냥 딱 그 후렴 쓰고. 천재인가? 이거지! 그렇지! 살짝 했어요. 통보의 무대 오르기 전에 꼭 먹는 게 있다고요? 어? 아, 네. 저희가 그 혀를 내미는 안무가 있어가지고 빛이 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혀 클리너 열심히 해도 이게 하얗게 나와요, 방송에는. 그래, 맞아. 네. 저도 SNL 할 때 혀 내미는 씬들이 많아가지고. 백태 조심해야 돼, 백태. 어느 날 매니저가 와가지고 저한테 혀 클리너를 써보고. 아, 이거 굽는 거? 오, 내가 너무 당황해서. 이게 좀 사탕을, 네. 엄청 빨개지는 사탕을 항상 딱 올라가기 10분 전에. 멤버들이 다? 네, 엄청 이 닦는 것처럼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올라갔었어요. 재밌다, 그거. 네, 아, 이거 꿀팁이다. 이게 진짜 좀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맞아. 직캠 같은 거 보면 가끔은 혀를 제가 이렇게 내밀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거 감고 안 하고 올라가는. 아~ 네. 아, 네. 여기 좀, 예. 맞아요. 이럴 때는 약간 그럼 하얗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조명이 비치면. 조명이 비치면 살짝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근데 과학 무대 열정 때문에 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다고요? 컴백 무대 때 무대 중에 제가 이제 주먹으로 카메라를 깨는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살짝 그냥 이렇게 톡 쳐도 이렇게 부서지는. 아~ 네, 그 랩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게 무대로 올라가면은 좀 흥분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진짜 세게 쳐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랩을. 그래서 이제 유리가 손에 다 박힌 거죠. 아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 주먹 하나? 한 주먹 하진 않는데. 주먹을 잡는 거 보면 싸울지 모르는 친구예요. 네, 싸울지 몰라요. 전수현 씨가 무대 위에서 절대 포기를 못 하는 게 또 있다고요? 저는 그 무대 위에서 항상 힐을 포기를 못 해요. 네. 어느 정도 높이인지 봐봐. 옛날에 서인영 씨도 이 정도까지 높이는 안 신었던 거 같아요. 서인영도 있었어. 이거 딱 요 정도를 항상 신은 거 같아요. 딱 요 정도? 오, 야. 이 몇 센치지? 한 25? 혼자 타워팰리스 위에 네. 올라가 있어요. 오, 야, 근데 그러고 춤추고, 야, 대단하다. 네, 저는 이거는 진짜 포기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대단하다. 아니,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랑 둘이 그 제 노래 갖다 틱톡 하나 찍었는데. 아까 그 춤. 네, 이거 신고 추더라고요. 그래. 다나신으면 춤을 얼마나 잘 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유. 저는 그냥 무조건 높은 게 중요해요. 왜? 왜냐면 뭔가 사람을 조금 내려봐야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봐요. 제가 멤버들이랑 거의 10cm가 차이가 나서 이제 좀 높게 신어야 친구들이랑 이제 키가 맞아서. 소연 씨, 무대 오르기 전에 3단 변신 과정이 있다고요? 좀 표정을 먼저 이 관자를 올리는 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자? 뭔가 미세한데 무슨 얘기 하겠어. 관자 놀이로 온다고? 네. 뭔가 여기 아, 이건 아니네.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니에요. 눈썹이 아니고 나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뭔가 눈을 좀 크게 뜨는 느낌? 나 합격이야? 네. 이거지? 맞아요. 맞아요. 세훈아. 되게 무섭다. 이렇게 몰리고 일단 좀 기분 안 좋은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전문인데. 네. 아, 그래요? 기분 안 좋은 일을 막 생각해요. 뭐 누가 나한테 뭐 살쪘다 했다라는 얘기라든지 뭔가 기분 안 좋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제가 걸을 때 원래 엄청 이렇게 터덜터덜 걷는 편인데 일자로 굉장히 똑바로 걸으려고 막 하는 편. 아, 마인드셋을 하는구나. 네. 맞아요. 약간 걸을 어디 대기실에 있을 때도 이제 무대 올라가기 한 5분 전이야. 그러면은 뭔가 그래, 저 표정이었어. 아, 일부러? 이렇게 뭔가 좀 하면 되게. 우리 오기 전에 인사하면 안 되겠다. 오해가 있었네, 내가. 내가 그 셀럽파이브 활동할 때 무대 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친구들은 언니 안녕하세요. 팬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전수현 씨가 맞아요.
이러고 있는 것까지도 내가 하필은 머리 저 친구 뭐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소연 씨가 랩을 찰지게 하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고요? 저는 최대한 항상 다르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랩 내내 숨을 아예 안 쉰다든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예. 그냥 넌 나에게만 집중해봐. 나들 눈이 중요한 거 가득 품에 안아줘봐. 나들 이런 부분. 쉴 수 있는데 그냥. 네, 나 쉴 수 있어도 거지, 그냥 숨을 살짝 쉬어버리면은 그 다음 발음이 뭉개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전소연 씨 이 찰진 발음 때문에 득을 본 연예인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가사를 제일 마지막에 써요. 곡을 쓸 때.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먼저 만들 때는 가사 없이 뭔가 이렇게 대충 네, 대충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 섞어서. 네. 근데 그렇게 부르면은 저는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사를 쓰거든요. 아. 네. 그런 거 있죠. 네, 덤디 덤디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가사가 Turn on my summer 이건데 이제 원래 가이드 뭐 I love my summe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턴 엄마 썸머라고 이제 붙인 건데 이게 제가 가이드 때 뭔가 뭐 전현무 선물 뭔가 이렇게 살짝 그런 발음이어서 전현무 선물 네 전현무 선물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전현무 선배님께 커피차를 선물로 보냈었거든요. 그래 그게 급한데 안 줘서 잠깐만 그래서 선물을 줬다고요? 네 선물을 줬 그게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니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뭐 전현무 씨가 네. 여자애들한테 뭘 해줬길래 저런 선물을 받았다 했거든. 진짜 선물했어요. 네 우와 되게 다르다. 전소연 씨가 경연 프로 하다가 뜻밖의 재능을 또 찾으셨다고요? 원래 이제 항상 엄마 아빠가 이제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이제 장점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해라 라고 항상 이걸 되게 모티브로 제가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나가서 디스전을 했었어야 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성격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임원분들 이제 다 계실 때 갑자기 네 프리스타일로 너 여기 이사님 디스해봐. 이사님을? 네 강한 연습이네. 네, 그때 회장님이 이사님을 디스하라고. 근데 제가 뭔가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언프리티랩스타를 못 나가게 될 것 같은 거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철판을 깔고 했어요. 저는 이사님 웬만하면 피해 다녔어요. 너무 어려운 존재니까. 잔소리 많이 했구나 또 그리고. 네, 되게 잔소리도 많으신 분이셨고 제일 무서워하는 이사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우리는 당신 앞에서 항상 웃지. 그치만 당신은 우리 항상 뒷담화의 중심. 진짜 순발력으로. 이사님 울면서 나갔는데. 엉엉 울면서 나갔는데. 근데 다 거기에 막 이제 박장대소 터졌죠. 이제.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이사님도 한쪽으로만 웃으셨어요. 잘하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라스 MC 디스랩을 준비했다는데. 재밌겠다. 선배님들은 이제 다 1대1 알지 못하니까 제가 나무 위키를 엄청 열심히 찾아서 오늘 저 마지막으로 디스 안 하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오늘 네. 그게 더 무서워. 네. 야, 그게 더 무서워. 네. 오늘 마지막으로. 수시 있냐? 수시 준비하고. 자, 오케이,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이건 영광인 거야.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왜 하필? 아, 지금 회식 자리 같아. 지금 관자 올리고 똑바로 회식 자리 같아. 지금 관자 올리고 나 관자 올리고 있어야 되겠다. 예, 예. 해 볼까요? 아, 재밌겠다. 예. 야. 오케이. 재민이들 니네 김구라 모르지. 선배가 한 최중급인가 그치? 내가 조언 하나 하면 요즘 삿대질한 먹혀. 만약 감 떨어지면 포켓몬빵이나 먹어요. 수지 맞은 국진이 영 청춘의 불을 지폈는데 왜 또 굶고 다녀. 이 가녀 임팔로 골프인데 쟤 어떻게 친단 거야. 혹시 골프채가 콩나물이야 뭐야. 혹시 골프채가 콩나물이야 뭐야. 기대했는데 언니 왕뚜껑 육안으로 봄 이건 거의 무병뚜껑. 세윤 선배는 어떻게 음악도 잘해요. 세윤 선배는 어떻게 음악도 잘해요. 역시 개가수 대표는 문세윤. 죄송해요 모두 장난입니다. 지스니까 봐주세요. 사실 respect을 comedians. 수요일 밤을 훔친 제인 레드스타에겐 역시나 필요해 종신형. 윤종신 필요 없다고. 네. 아, 너무 아찔합니다. 아유. 너도
국진용을 제일 세게 했네. 어, 제일 세게 했어. 나는 세게 했어. 나는 국진선배 할 게 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콩나물 나오지 않았었어? 수지 맞았어. 왜 굶고 다니냐. 아니, 골프채가 콩나물 채가 나왔지. 수지 맞았는데 왜 굶고 다니냐는 정말. 제일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제일 잘 나왔어. 이거는 잘 나왔다는 표현이 맞아. 잘 나왔어. 국진용 들었을 때. 잘 빠졌다. 국진용과 잘 빠졌다. 어, 잘 빠졌다. 일단. 초긴장했네. 전수현 씨가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어요? 어, 그래? 아, 저도 이제 불교 유치원 출신이에요. 아, 불교 유치원. 아, 그래? 네, 불교 유치원 출신인데. 그래? 불교 유치원이야. 불교 재단 이제 불교 재단 유치원이구나. 네, 네, 네. 그거 어디야? 불닭하고 불교하고 다 그쪽으로 관련이 있어. 불사죠. 불사죠. 네, 네, 네. 불교 이제 유치원 출신인데 일단 거기 유치원에 가면은 저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고. 아, 그렇겠네. 네, 배웠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네, 유치원 때도. 불교 유치원이니까. 불교 유치원이니까. 네, 불교 유치원이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없고 어.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다르다. 네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르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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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월요 조회 같을 때. 저희는 반야심경을 항상. 어, 네. 그때부터 랩을 좀 더 잘하시는. 그때 숨 됐었나 보다. 그때 숨 안 쉬고 하는 랩을 처음 하셨겠네. 그때 그랬을 수도 있어. 숨 안 쉬고 연불 외기. 네. 네,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근데 동생은 또 교회 유치원이었어. 어, 아, 되게 특이하다. 부모님이 산타가 있다 없다로 동생이랑 엄청 싸우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 유치원도 갔다가 동생 유치원에 또 산타 그 보러도 가고. 네, 좀 자유가 있었네요. 하이브리드였구나. 하이브리드.